친구들 안녕! 코블럭과 만나는 신나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선생님과 코블럭으로 맛있는 과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근데 벌써 과일 친구들이 나와 있어요. 이 친구는 어디서 많이 보던 맛있는 과일 같은데? 파인애플이구나. 얘는요? 맞았어요. 얘는 사과. 노란색은?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 딸기, 수박. 우와, 많은 과일 친구들이 자기와 닮은 친구를 만들어 달라고 지금 벌써부터 나와 있나 봐요. 우리 그러면 코블럭으로 여기 있는 과일이랑 닮은 친구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떤 친구부터 먼저 만들어 줄까?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부터 먼저 만들어야겠어요. 초록색 코블럭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초록색 코블럭을 자, 네 개로 한 줄기차를 먼저 만들고, 그 위에 빨간색 코블럭을 하나씩 끼워줄게요. 누가 될수 있을까? 닮은 친구들이 있나 없나? 아직 잘 모르겠다고요? 조금 더 끼우면 우리 친구들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빨간색 두 개를 더 끼워주고, 그 위에 빨간색 코블럭 하나를 더 끼워줬더니, 냠냠냠, 맛있는 수박이 되었어요. 맞아요. 우리 여기 보니까 수박도 세모모야? 코블럭으로 만든 수박도 세모모야. 닮은 친구지, 그쵸? 와, 맛있는 수박도 코블럭으로 완성! 자, 이번에는 그러면 어떤 친구를 만들어 볼까? 빨간색을 사용했으니까 이번에는 노란색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노란색 코블럭 친구들, 어서 오세요. 많이 많이 오세요. 자, 노란색 코블럭 두 개로 한 줄기차 만들고요. 그 위에 한 칸씩 비켜가면서 두 개의 코블럭을 끼워줄게요. 그리고 또 똑같이 한 칸씩 뒤로 가면서 노란색 코블럭을 끼웠더니, 뭔가 노란색이 길쭉한 모양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초록색 코블럭 세 개를 이용해서 중간에 하나를 끼워주고요. 양쪽 끝에 초록색 코블럭을 끼웠더니, 우와! 뭐가 되었을까? 친구들, 맞출 수 있겠어요? 닮은 친구를 찾을 수 있나요? 오, 맞아요. 껍질을 벗겨서 먹는 바나나를 닮았어요. 바나나에서도 달콤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우리 바나나 앞에 코블럭 바나나 놓아줄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뭘 만들어 볼까? 이번에는 노란색 코블럭이 필요하겠어요. 노란색 코블럭 두 개. 그 위에 그대로 두 개. 그리고 또그 위에 그대로 두 개를 끼워주고, 초록색 코블럭 필요해요. 초록색 코블럭으로 중간을 끼워주세요. 양쪽 끝에 또 초록색 코블럭을 끼워주고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 중요해. 양쪽 끝에 또 하나씩만 끼워줬더니, 우와, 키가 엄청 커졌어요. 그쵸? 우와, 이렇게 키가 큰 과일은 뭐가 있을까? 또 닮은 친구를 한번 찾아볼까요? 맞아요. 파인애플이랑 닮았구나. 이야, 정말 코블럭은 신기해요. 파인애플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나머지 두개 친구 중에서 또 어떤 걸 만들어 볼까? 빨간색 코블럭으로 하나. 사과가 될까? 딸기가 될까? 그 다음에는 두 개. 두 개를 끼워주고, 그 다음에는 세 개를 끼워줄게요. 되었어요, 그쵸? 그러면 사과랑 닮았을까? 딸기랑 닮았을까? 아직은 잘 모르겠죠? 선생님도. 자, 초록색 코블럭으로 꼭지를 만들었더니, 맞았어. 누구랑 닮았는지 이제 금방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바로 냠냠냠냠 맛있는 딸기를 닮았어요. 자, 요 블럭은 딸기 친구랑 짝꿍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거는 사과예요. 사과 친구는 어떻게 만들까? 우선은 빨간색 코블럭이 필요하겠죠? 빨간색 코블럭 세 개를 놓고, 그 위에도 똑같이 하나씩 끼워서 밑에 있는 코블럭이랑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는 초록색, 여기 보이는 잎사귀를 만들어 봐야겠어요. 초록색 코블럭 두 개를 끼우고, 그리고 예쁘게 잎사귀 하나를 짜잔 만들어주면 맛있는 사과가 되었어요. 그쵸? 사과는 백설공주 동화책에도 나오는 아주 아주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맛있는 과일이에요. 자, 우리 사과도 여기에 이렇게 놔주면, 우와, 정말 코블럭
고블럭으로 맛있는 과일 친구들을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고블럭으로 어떤 걸 만들어 볼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